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끌이라고 합니다. 59회차 시험에서 94점으로 1등급 합격을 했고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그 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려시대 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제일 외우는 게 힘들었다.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그 무신정단 앞에 태조 왕건 이후부터 광종이 있었고 경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막 헷갈린단 말이야. 성종 어디서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암기법을 좀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은 사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께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뿅! 자, 보시면 고려시대 왕이 진짜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거를 네 가지 등분을 해서 암기를 해볼 거예요. 순서대로 진행되는 왕이 맞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제일 먼저 초대 왕은 누구? 왕건! 태조 왕건은 모르시면 안 되고요. 고려시대 후기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몽골 원간섭기가 있죠? 원간섭기 때 왕들의 이름은 그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충자 돌림의 왕이 정말 많더라 이 정도. 그리고 반왕 정책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 공민왕이 나오고 우왕 좌왕 정승을 목차리다가 맨 마지막은 공민왕이 아니라 공량왕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이양 공량 바쳐서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시 큰 틀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 제일 먼저 태조 왕건이 나오고 후반기에는 원간섭기가 되면서 충자 돌림의 왕이 좀 많이 나오다가 반왕 정책의 으뜸왕, 공민왕이 나오다가 우왕, 좌왕, 정신을 목차리다가 우왕, 좌왕으로 외우시면 되세요. 우왕, 창왕인데 우왕좌왕했다. 우왕좌왕하다가 이야앙 공량왕, 진짜 마지막 왕은 공량왕이다. 이 정도 틀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1부터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이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김혜자 배우님 아세요? 혜자 선배를 만나요. 혜자 선배를 만나서 태조 왕건이 어떻게 대할까요? 나쁘게 대하지 않겠죠. 굉장히 정중하게 선배를 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되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까지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빛이 나 보이더라. 다시 태조 왕건이 혜자 선배님을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이더라? 빛나더라. 자, 그래서 태조, 혜종, 정종, 빛종이 아니겠죠. 빛종이라는 왕이 어디 있어요. 한자 어떻게 간다? 빛광자를 생각해서 광종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태조, 혜종, 정종, 광종. 태조 왕건이 누구를 만났어? 혜자 선배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져 보여요. 빛이 난다, 빛이 나. 광종 이렇게. 오케이. 자, 파트 2는 북한을 떠올립니다. 북한의 어느 장소? 경성! 내래 경성에 섰어요. 경성에서 누가 왔냐면 팬분들이 있다면 너무 죄송한데 우리는 이 학능검을 위해서 누구를 소환을 할 거냐면 현아와 던을 소환을 할 거였긴 합니다. 자, 경성에서 걸어왔는지 자동차를 타고 왔는지 일단 먼 길을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요. 목이 뻐근해진 누구와 누구? 죄송합니다. 소환해서 현아와 던도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혜자 선배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태조가 굉장히 정중하게 대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후배니까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정중하게 무슨 인사를 드려야 된다? 무난 인사를 올리니까 얘네 캐릭터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얘네들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돋보인다. 그런데 알고 있나요? 얘네들은 사실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 헌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약간 피식 웃음이 날 테지만 진짜 이렇게 외우면 다 순서가 쭉 잡힌다니까요. 다시 어디에서 내려왔어? 북한의 경성에서 내려왔어요. 경성에서 내려와서 목이 어떻게 뻐근해진 누구와 누구? 현아와 던이 있습니다. 혜자 선배님을 만나서 정중하게 무난 인사를 올리니까 모습이 어때? 순수하고 선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얘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 헌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외울 때 사실 얘네가 조금 헷갈리긴 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시 현아와 던이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 순수하고 선하다. 선하고 순수한 게 아니라 순수하고 선하다. 알겠죠? 두 글자 먼저 나오고 한 글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종, 성종, 목종, 현종, 던종. 그럼 던종이 뭐야? 던전도 아니고 덕종입니다. 덕종. 던 현아와 던이라고 외우고 던종은 없으니까 덕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종, 무난 인사 올리는 거 문종, 순종, 선종, 그 다음에 헌터기질 헌종 이렇게. 경성에서 내려와서 목이 뻐근해진 현아와 던도 정중하게 무난 인사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참 순수하고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헌터의 기질이 있다. 오케이?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숙모를 소환을 합니다. 숙모가 예금을 한꺼번에 막 인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뭔가 사람이 의심스럽죠? 의심스러워서 이 예금 이 계좌가 누구의 명의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숙모가 예금을 너무 한꺼번에 인출을 하니까 그 모습이 의심스러워서 명의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고 누구밖에 없냐면 GOD 신밖에 없어요. 신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희한한 계좌 이름이 나온 거예요. 숙모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던 거죠. 오케이? 다시 여기까지. 숙모가 예금 인출을 한꺼번에 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워서 그 계좌 명의를 확인해보고자 신께 물어보니까 명의가 희한한 이름으로 나왔다. 이거를 이 사태를 숙모한테 쭉 설명하니까 숙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겠죠.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숙모가 뭘 가지고 있다? 고야드 신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금을 지금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원망스러웠다. 원망이야 원망.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온다? 원 간섭기 이제 왕이 나올 거니까 원망스러워서 원한테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 숙모가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워서 그 명의를 신한테 확인해보니 희한한 이름이 나왔는데 이걸 설명하니까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보니까 고야드 신상을 가지고 있어. 정말 원망스럽다 하면서 이제 원간섭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원감석기 나오면 왕들의 이름이 어떻게 변한다? 충자 돌림 쑥 나오다가 우리 사랑스러운 공민왕 나오다가 우왕 좌왕인데 진짜 이름은 창왕 하다가 진짜 마지막은 누구로 마무리된다? 공양왕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충자 돌림의 왕도 어떻게 암기를 저는 했냐면 이번에는 지상열 연예인의 소환을 합니다. 소환해서 죄송합니다. 지상열이 선물을 했다고 숙모는 주장을 했다. 다시 지상열이 그거 선물해 준 거라고 숙모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누가 들었냐면 대대 선배. 우리한테 대대 선배는 누구? 혜자 선배님이잖아요. 혜자 선배님이 그거를 듣더니 이제 목 잡고 쓰러졌어. 뭘 잡고 쓰러진다? 목 잡고 쓰러진다. 너 정말 정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면서 지상열이 선물해줬어요 라고 숙모가 말을 했지만 그걸 들은 혜자 선배님은 목을 잡고 너 정말 정 떨어진다 라고 말을 했다. 충열왕,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거기다가 이제 반원정치 펼친 공민왕, 우왕청왕, 공양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근데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맨 먼저 태조 왕건이 우리 대대 선배님 혜자 선배님을 어떻게 대해?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빛이 나더라. 근데 빛은 광으로. 오케이? 그 다음 누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경성에서 내려와서 어디가 뻐근해? 목이 뻐근한 누구와 누구? 현아와 던이 혜자 선배님을 만나서 또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다? 정중하게. 무슨 인사드려? 무난 인사를 드려.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순수하고 선해 보이지만 사실 얘네들은 헌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다음은 숙모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숙모가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워서 그 계좌의 명의를 신께 여쭤보니까 명의가 희한한 이름으로 나왔다. 숙모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고야드 신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참 원망스러웠다 하면서 원간섭기 가면서 충자 돌림의 왕이 쭉 나옵니다.
연예인 누구 좋아? 지상렬이 선물해줬어! 라고 승무원은 주장을 했지만 혜자 선배님은 그거를 듣고 목 잡고 쓰러지면서 너 정말 정 떨어진다! 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공민왕 우왕청왕 하다가 공양왕 공양 바치며 마무리된다. 요렇게 오케이.